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축제를 멋지게 이끌게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청장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포구청장 박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죠? 그런데 여기는 가수들이 공연과 또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 덕분에 분위기가 한껏 보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좋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멋지세요. 네, 송파구는 정말 많은 역사 유적지를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라고 들었는데요. 구청장님, 송파구 자랑과 함께 한성 백제 문화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송파구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 500년의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석촌동 고분군, 항이봉 고분군 등 유서 깊은 역사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성내천 등 힐링 공간이 많아서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신산업 성장 동력인 문정 비즈밸리와 그리고 또 우리 송파의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롯데 월드타워가 자리하고 있는 잠실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송파가 서울시 중심의 관광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성백제 문화재는 우리 2000년 전 한성백제 시대의 도읍지로서 그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또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세계 축제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피나클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한성백제문화재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셔서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성파구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에너지 너무 넘치시죠?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특히 저희 착한 콘서트와 또 한성백제문화재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째 벌써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한성백제문화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딜라이브의 착한 콘서트는 올해로 벌써 4년째 인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래만 들어도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죠. 그런데 시민봉사단체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정성을 모아서 남음까지 실천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착한 콘서트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한성백제문화재와 오래도록 인연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한 콘서트와 한성백제문화재의 인연 앞으로도 정말 구청장님 말씀대로 오래도록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한성백제문화재를 찾아주신 여기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구민 여러분, 음악이 있어서 정말 즐거운 축제의 밤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즐기시고 내일 오후에 한성백제 시대의 문화와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거리 행렬과 그리고 노라조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 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기다리고 있는 폐막식에도 모두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성백제 문화재와 함께 깊어가는 이 가을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더불어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구청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